오늘은 22주 딱 되는 날이에요. 아, 근데 요즘에 20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배가 훅훅 나오는 게 느껴지고 숨이 너무 차요.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해야 되나? 너무 속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느낌? 아, 진짜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아직 입덧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이틀에 한 번, 한 알 정도 먹고 있거든요? 아예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먹으면 너무 울렁거리는 게 너무 심해서 기력이 아예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어주고 있어요. 딱 이틀이 피크예요. 이틀 지나면 다시 또 막 엄청 심해지고 그래서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어주는데 그나마 입덧약 먹으면 좀 졸려가지고 잘 자더라고요. 입덧약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입덧약 부작용으로 인해 그나마 잠을 좀 자는 느낌? 이제 22주인데 30주 넘어가면 진짜 힘들겠다 이 생각 들면서 아, 막 그래요. 요즘에 태동이 엄청 활발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귀여워요. 아기 낳으면은 이 태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게 조금 서운해. 벌써? 벌써 조금 서운해. 오늘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 산부인과 정기검진 갔다가 오빠 머리 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건대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것 같습니다. 빨리 준비를 해볼게요. 이건 정말 저의 인생 볼터치예요. 베네피트 단델리움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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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라이트 톤인 사람들한테는 찰떡이에요. 은은하고 살짝 펄도 들어가 있고 진짜 이렇게 살짝 귀엽게 베이스 해놓고 저는 여기에 네이처리퍼블릭 오렌지 페어? 라는 살짝 코랄빛 도는 건데 이거를 톡톡톡 한 다음에 앞부분만 톡톡톡 그러면 짠! 귀엽죠? 귀여운 색상이 완성됩니다. 그래서 머리를 말리고 짠! 완성! 이거는 아기 낳고 빼야 될 것 같아요. 톡 사마귀? 여드름은 아니고 사마귀처럼 나서 아무튼 완성! 아 나도 머리 하고 싶다. 이거 뿌리 염색도 하고 싶고 머리 이거 손질도 좀 하고 싶고 좀 자르고 산부인과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일단은 나가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산부인과를 갈 생각입니다. 오늘 옷은 이렇게 입어졌는데 이거는 마지막을 잠그지 못해서 풀렀고 22주차의 배 짠 그래도 꽤 많이 나왔죠? 이게 바지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는 엄청 편해요, 바지가. 주머니도 있고. 그래서 오랜만에 원피스가 아닌 바지를 입어줬습니다. 까만색이라서 여기 클로나도 안 보여요. 자, 오늘의 룩은 완성.
이거 봐. 밥 먹으러 가야지. 아니 약간 초음파 하는데도 엄청 움직이는 거야. 움직이는 게 뭐야? 기억 안 나. 의사 선생님이 와 엄청 움직인다 얘. 엄청 움직여요 원래 이래가지고 엄청 움직여요 이랬거든. 그랬더니 아들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면 태어나면 진짜 움직이겠다. 진짜 활발하겠다. 그래서 그러니까요 큰일 났어요. 어떡하면 좋아? 막 이랬어. 이제 먹어도 돼. 파절이가 맛있다. 짠! 뜨거워! 막 몸 배둘레하고 그런 거는 22주 0일이잖아 지금. 딱 22주 되는 날이잖아. 한 22주 한 3, 4일 정도 크기고 머리가 지금 24주 크기야. 4주 크기야? 부끄럽네요. 혹시 뭐 애기 엄마 아빠 중에 머리 큰 사람 있어요? 우리 엄마로 태어나신 분 있어요?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요 없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애기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라고. 아직은 잘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일단 오히려 내가 잘 안 먹으니까 애기가 안 클까 봐 걱정했단 말이지. 너무 큰 거야. 덜 먹어야 되나. 어떡하냐. 애기가 술만 먹을 수 있으면 딱 그런 게 가가지고 딱 하는 거지. 그리고 내가 저 요즘 숨이 계속 차고 소화가 진짜 안 된다 했는데 내 주스에 비해 내가 배가 진짜 많이 큰 것 같아. 자궁이 엄청 큰 것 같아. 엄청 커진 것 같아 자궁이. 그래서 내 주스에 비해 배가 좀 나온 편이라서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. 왜 배가 나올까? 잘 먹는 것 같아? 나? 아니 난 내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? 다른 임산부들 막 보는 거 보면은 진짜 막 쉴 틈 없이 먹거든? 근데 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잖아. 그것도 어제도 저녁은 완전 반 공기 먹었는데. 왜 그러지? 잘 건강하니까 잘 들어가는 것 같아. 오. 고기 1인분 맛 맛있겠다 아니면은 그래. 배불러? 그냥 가야. 내가 쌈 싸줄까? 먹을래? 위.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기분이 왜 좋아지는 말하냐 좀 이랬었거든? 색깔 다 이랬다 이거? 진짜 문화적 충격 받아. 문화적 충격. 진짜로.
그러던 그런 데 좀. 오늘은 남편 생일 전날인데 남편 생일인 내일은 저희가 레스토랑 가서 밥을 맛있는 걸 먹기로 해가지고 생일상을 오늘 차려주려고 합니다. 지금 2시간? 2시간도 안 남았는데 빨리 후다닥 해볼게요. 일단은 잡채랑 미역국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미역을 먼저 불리고 잡채를 빨리 해볼게요. 정리를 하느라고 하루가 금방 가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갈비찜은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소불고기 이거 굽는 걸로 대체. 그리고 떡갈비 이거는 오기 전에 하면 되고, 이거는 후식으로 산 망고 토마토인데 이게 진짜 망고 맛이 나요. 엄청 달아요. 일단 하나만 먹을까? 이렇게 토마토에 설탕을 절인 그 딱 그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. 그러면 일단 우선 당면하고 미역이 불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해봅시다. 뭐야?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나? 뭐야? 마트에 전화했는데 이거 지금 가지고 오면은 바로 환불하고 물건 바꿔주겠다고 해가지고 마트 가야 될 것 같거든요? 아 시간 없는데. 근데 잡채에 버섯이 안 들어갈 순 없으니까 빨리 갔다 와야겠다. 다시 지금 당면하고 미역은 다 불은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이렇게 넣고 한 번에 볶을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지금 잡채 재료 손질은 끝났거든요? 짠! 잡채 재료 손질 끝났고 미역국을 먼저 끓이고, 미역국은 푹 고아야 맛있으니까 푹 고아지는 동안 잡채를 만들게요.
기억을 넣어서 같이 볶아줘요. 다진 마늘 조금 넣을까? 그냥 제 감으로 두 스푼 정도 넣거든요. 그냥 저의 감으로 육수 코인을 한 두 개 정도 넣을게요.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팔팔팔팔 끓여주고 이쪽에서 잡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팬에 당면을 붓고 식용유 4스푼 하나 아무 맛이 안 나서 간을 좀 해줘야겠어요. 나머지 간은 다시다로 묻혀줄게요. 이제 이거는 약불로 끓여주고 식용유 4스푼에 당면을 비벼줘. 2분 정도 볶으래요. 전 임산부라 미림은 생략했고 이게 맞나? 맛있어져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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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져라. 밥하고 고기 볶고 계란말이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. 20분 안에 할 수 있을까? 맛이 있을까? 엄청 맛있어. 엄청 맛있고 면이 엄청 탱글탱글해요. 대박. 이 레시피 대박. 김 셰프님 레시피 대박이다. 안 불었고 그냥 탱글탱글해. 근데 이걸 어떻게 시키지? 짠! 따란!
좀만 기다려. 아, 시간이 엄청 돼. 룸. 룸 갈아입고 있어. 다 됐어. 생일이라고 아내가 차려줬다. 그리고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오늘 고생했어. 빨리 밥 먹고 바로 자야겠다. 빨리 먹고 자. 지금 9시 반이야. 잡채 먼저 먹어. 우리 애기 낳기 전에 잘 즐겨야 돼. 우리는 이제 잡채다. 부럽 나도. 쎄? 끝까다! 깨끗했다? 어때? 맛있어? 너무 맛있어서 죽을 뻔했어. 이거는 불고기! 불고기! 원래 요리를 이 떡갈비는 제가 한 거야? 사온 거구나? 응, 사온 거야. 아니야, 맛있다. 이거 사온 거 뭐 한 거야? 생일 축하해, 오빠. 고마워. 아유, 진짜 힘들었는데 자기 때문에 그냥 이 피로가 사르르 녹는다. 거짓말, 피곤하잖아. 진짜, 아니 진짜로. 진짜?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해? 조금 힘이 나. 아니, 다행이야. 확실히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어. 응. 11월이 너무 바빠. 봐봐. 아직 다 안 적었어. 오빠 떡갈비 겁나 맛있다. 떡볶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떡볶이 맛있겠다 했는데 빵이었지. 딱 문에 들어왔는데 떡볶이 냄새가 났어? 응? 떡볶이 냄새가 안 나는 거야. 응. 그래서 아, 내가 딱 보면서 아 맞다, 자기가 또 뭐 거짓말하고 또 맛있는 거 해주려는가 보구나. 귀신이네. 벌써 배부른데 어떡하냐. 이거 제가 한 거야 이거? 응. 잡채를? 응. 난 실패했는데. 왜? 똑같이 맛있었어. 우리 깡총이 베네초코리 선물 받았네. 얼마나 귀여울까 오빠? 손이야, 손. 어, 손싸게. 그리고 이거 열어보자. 아! 이만해. 이만해요. 이거 강아지 옷 아니야? 오빠. 오빠, 이거 너무 귀엽다. 어떡해. 눈물 날 것 같아. 너무 귀여워, 어떡해. 운 이상하다. 깡총아, 이거 네가 태어나서 입을 옷이야. 무슨 처음 선물 받네, 그지? 베네저거리 선물은 처음이다. 대박. 와, 진짜 실제로 진짜 조그만해요, 이거. 이만해요.
귀여워. 엄청. 양총. 양총아. 양총아. 아빠야. 양총아. 어? 방 움직였어. 다시 불러봐. 양총아. 양총. 좀 높은 목소리를 더 잘 듣는데.